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몇억 원씩 빠진 곳도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손성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평구 녹반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달 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집이 9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 1월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집입니다. 12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도 석 달 사이 2억 넘게 빠졌습니다. 아파트는 손을 좀 거래가 전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담 전화도 전혀 없고 지금 9억 5천도 나와 있는 게 매매가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12억을 찍었어요. 실거래가로. 가격을 내려도 살아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팔려는 사람은 한두 명씩 나오죠. 왜냐면 금리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살려고 하는 매수인이 없는 거죠. 지금 나와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출이 이자가 싸면 사람은 그래도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뭐 두 배니까 사람이 직접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생활하는 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전 거래 가격보다 싼 값에 거래되는 하락 거래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 2분기 20%대였던 하락 거래 비중은 50%대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셋째 주 0.09%였던 하락폭은 일주일 새 0.11%로 커졌습니다. 은평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강북 지역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은행 대출이자 상승 등이 꼽히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집값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리가 지금 많이 상승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매수 심리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들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만큼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혜입니다.